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인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규모 에너지 협력 강화와 K-실크로드 구상을 함께 추진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려서 환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작년보다 일주일 일찍 발령됐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기상전망과 때이른 무더위가 몰고 올 각종 파장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은 10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해서 5박 6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시가바트에 도착하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공군 1호기가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에 지금 도착했고요. 윤 대통령 부처가 트랩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소년소녀,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년소녀의 화환, 꽃다발 영접, 또 유명한 저 투르크 양탄자로 이렇게 저 장식을 했는데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공항 영접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 투르크메니스탄,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인근에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선 간략하게 예비 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발음도 좀 어렵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유독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가 많습니다. 전부, 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전부 스탄으로 끝나요. 우즈베키스탄. 그렇죠. 투르크멘이 그 이제 민족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스탄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말로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다섯 개 부족이 연합한 독립 중립국이고요. 1925년에 구 소련 연방으로 이제 출범이 되었다가 이제 1990년대 그 초반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 소련 그렇죠. 연방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독립국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인구는 620만 명이면 우리나라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적은 규모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GDP는 세계 74위, 1인당 GDP는 12,300달러로 세계 기준으로 보면 88위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만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으로서 천연 자원이 엄청납니다. 면적의 70%가 카라쿰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체 면적으로 보자면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중앙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넓은 나라. 우리나라 한반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 자원 또 자연 환경 그 면적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시 외관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대체로 화이트입니다. 이것은 현 대통령의 부친인 최고 실권자 시절에 그분이 2대 대통령이었을 때 나라 전체를 화이트에 가깝게 채색한 결과라는 그런 얘기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부처를 환영하는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이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렸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특유의 그 전통 기마병들의 호의 속에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고요. 43세의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이 있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죠. 네, 43세라고 하죠. 네. 애국가가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내인데 굉장히 넓어서 저곳에서 주로 국빈 환영식이 공식 환영식 같은 게 많이 열립니다. 의장대 지금 사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세르다르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살의 대통령에 선출됐고요. 올해 나이 43살입니다. 아주
젊은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40대, 43세의 젊은 대통령인데 41세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압도적입니다. 무려 73%의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구르반굴리 인민평의회 의장, 바로 투르크멘스탄의 최고 실권자입니다. 전 대통령이고 이대 대통령이고 이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바로 현 대통령인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고요. 세습은 아니에요? 세습은 아닙니다. 네. 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를 해서 73%로 당선이 됐다는 말씀드렸고요. 근데 참 이 이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치과의사로 출발을 해서 보건부 장관, 그다음에 부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지금 투르크멘스탄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젊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이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부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됐고 그분의 아들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네. 이름이 이제 헷갈려요. 하여튼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사실상 실권자인 아버지 예. 또 그 뒤를 이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아들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다. 이런 기본 지식을 좀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현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가 뭐 언젠가부터 정말 세계 어디를 가도 핫한 국가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에게는 아직은 미지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때부터 교류를 해온 각별한 유대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신라시대 때부터 이미 교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부터 이미 어떤 종류든지 교역이나 교류가 있어왔다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거가 그러했다면 이제 미래는 어떠할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있어서의 그 어떤 필수 자본이라든가 기술, 인프라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로서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의 협력을 제공이 가능한 것이고 또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는 협력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위상으로 아마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빈 방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전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스마트 시티 같은 것을 이제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협의가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좀 미지의 땅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녹색 성장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회가 놓여 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이것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방문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 무하메도프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앞서서는 구르반굴리는 그 같은 성을 쓰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런 보도 내용을 실현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 장면 또 윤 대통령의 발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부상과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양국은 이 구상의 이행 과정을 함께 챙기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투르크 대통령 두 정상은 8건의 협력 문건을 채택하고 체결했습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세계 5대 가스전에 우리 현대 엔지니어링이 네 번째 설비, 이게 탈황
황을 빼는 아주 중요한 설비인데 그걸 수주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투르크멘스탄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투르크 가스전 개발 등 협력 문서 8건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투르크와 가스 화학 공사 협력 합의서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 석유 설비 시설 등을 건설한 데도 LX와 함께 현대 엔지니어링이 진출하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갈키니시 가스전입니다. 갈키니시. 그렇습니다. 예. 2006년에 발견이 됐는데요.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입니다. 근데 참 투르크에는 저런 게 사막 밑에 많아요. 사막이 이제 70%니까 중동을 생각하면 그런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입니다. 5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그렇습니다. 14조 평방미터. 예. 여기 현대가 탈항 설비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아, 14조 입방미터라고 하죠. 아, 입방미터. 아, 죄송합니다. 예. 입방미터입니다. 바로 이 현대가 탈항 설비를 수주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투르크멘스탄과의 이 앞으로의 산업 협력, 경제 협력 상당히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네. 아, 인구 600여만 명의 나라에서 세계 전체가 쓸 수 있는 5년간 쓸 수 있는 가스전이 그 발견이 됐다. 대단한 일인데요. 투르크의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도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문제가 참 많았던 곳인데 우리 현대가 또 거대한 수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폴리머 플랜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18년에 완공이 된 거거든요. 2013년에 수주를 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 공장을 짓는 것을 수주를 해서 그 단일 규모로는 40조 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간에 해외에서 수주한 규모로는 가장 큰 공사를 따내서 이 폴리머 공장을 세운 거죠. 폴리머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다분자, 고분자로 이루어진 화학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부르는 그때 그 폴리 그렇습니다. 그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공장을 지었던 것인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운영사가 아마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축구장 무려 113개 규모의 이 어마어마한 공장을 운영하는데 설비가 고장나고 또 조금 사고, 가스 누출 사고 같은 것이 있으면서 사망자도 발생을 했다 그래요. 작년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이제 중단이 되니까 이것을 공장을 지은 현대 엔지니어링에다가 좀 협조 요청을 한 거죠. 네. 아, 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죠. 하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원전 운영과 비슷하게 공장을 짓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협조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상 공사비가 이제 8,100억 규모 로부터 1조 3,300억 원 규모. 거의 1조 내외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라면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그 미래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투르크 겉으로만 봐서는 작은 양탄자 짜는 나라 같은데 저렇게 엄청난 에너지 잠재력과 실제 파워가 있는 나라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에 남북한과 동시 수교를 한 나라입니다. 구소련 연방 시절부터 북한과 정치적 우호 관계를 유지 중인데요. 북한과의 관계 지금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투르크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베르디 무하메드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이와 같은 성과들을 기반으로 양국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에서 나온 두 정상의 한반도 안보 관련 언급들이 아주 중요한 게 많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르크메니스탄이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를 한다랍니다. 게다가 이제 구소련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북한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 그렇죠.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이 외교 교두보를 마련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트루크 한반도 평화협력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또 이 합의가 된다라는 점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베르디 모하메도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반도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과 공의 수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구상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는 또 동의도 끌어냈고요. 한투르크 국제관계 사안의 논의안인 정책 협의회도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기로 또 결정이 됐습니다. 네, 투르크메니스탄은 지금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금융과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MOU도 이번에 여러 체결이 됐네요. 그렇죠. 뭐 안보 관련 사항을 방금 전에 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결국 문제는 경제죠. 이 경제 협력 분야가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발전 가능성에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경제은행이 있습니다. 3자 간에 지금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미 이제 거두었기 때문에 네.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또 신도시 등 여러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앞으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트루크 발주의 대형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또 여러 프로젝트 이런 것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된다는 차원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표현이 정말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특히 해양이나 조선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협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것이 6,100톤 규모의 다목적 운반선 두 척을 지금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공동으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조선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카스피의 연안국가니까요. 그렇습니다. 항공 운수 교류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현재는 주 2회에 머물고 있지만 주 5회로 늘어나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아무래도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인적 교류 자주 만나야 또 정이 들고 거기서 네.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공편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수도 아시가바트 인근에 있는 투르크 독립기념탑을 찾아 헌화와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 탑을 잘 보시면요. 독수리가 저렇게 황금 문양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저 뒷면에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투르크어로, 그러니까 러시아와 시절에 썼던 그 용어로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어요. 저게 이제 그 한글과 같이 쓰여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부처가 지금 여기에 도착해서 헌화하고 기념식수 지금 하는 장면까지 보고 계십니다. 네. 보통은 저렇게 이제 기념식수를 하게 되면 저게 이제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독립기념탑, 투르크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10년이 되는 2001년에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구 소련의 통제에 있다가 이제 독립이 된 겁니다. 아까 김현주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런 이제 1990년대 초의 현상인데 이 독립한 지 10년 만에 2001년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준공탑이 되겠고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최고의 어떤 존중을 표시한 것인데 높이가 91m입니다. 딱 맞춘 거죠? 1991년도에 독립이 됐기 때문에 91m고요. 아까 탑의 이 전면과 후면에 다섯 개의 머리를 한 독수리가 있는데 이거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다섯 개의 부족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머리가 다섯 개면 저 기형인데 네, 그런 상상 속에 이제 독수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뱀이 있는데 이 뱀도
다섯 개 부족에 대한 치료와 힐링을 상징하는 그런 또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아, 혹시 저기에 관광차 가보시게 되면 저 독수리가 왜 머리가 다섯 개지? 그 밑에는 왜 뱀이 있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고 투르크의 최고 실권자 현 대통령의 부친도 단독으로 면담을 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생 독립국이라고 할 수 있죠.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독립국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가장 실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현 대통령의 이제 부친이라는 것인데 윤 대통령 오늘 일정을 보게 되면은 양국 간의 그 비즈니스 포럼이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참석을 해서 일단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현 대통령이 세르다르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성이 베르디 무하메도프예요. 네. 굉장히 좀 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 이름이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실질적으로 최고 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의 별도의 면담을 갖는 것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또 부처 간에 함께 친교 오찬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교 오찬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다음 방문지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7일, 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아산병원 교수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 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이런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적으로 휴업을 하는 것은 진료 거부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경쟁 제한은 금지돼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지난 2000년에 의약분업 파업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원격 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 의협에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조항을 적용해서 시정 명령 등 제재를 또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하지 말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집단 휴진을 하는 개원이에게는 진료 명령 또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두 명령, 자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가는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개원이, 그러니까 의협에 소속되어 있는 개원이들이 어떤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될 경우 진료 명령이나 휴진 신고 명령 등을 발동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법 제59조에는 복지부 장관이나 혹은 시도지사, 그러니까 지자체 장 등이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하거나 혹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일종의 행정권 권한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18일에 휴진 없는 진료 명령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휴진을 하게 되면은 진료를 하라라고 명령을 그렇죠.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당일에 휴진을 하게 되면 13일까지 미리 신고를 하라. 또 18일에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 군 기준으로 해서 전체 병원의 휴진율이 30%를 넘어가게 되면
업무 개시를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엄하게 이번 사태를 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정부로서는 이 명령을 불이행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업무를 정지한다거나 일정 기간 의료 면허를 정지하겠다라는 네. 것이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우리 의료법에 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급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휴진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의협은 총궐기대회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대생 학부모도 동참해달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확대를 하고 확산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 18일입니다. 전면 휴진을 통해서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당장 이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 중에서는 응급실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응급의학회는 근무 안 하는 응급실 전문의들만 이 총궐기 대회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무 안 하는 응급실 인력이라고 했지만 자칫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또는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거나 할 경우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지금 환자들로서는 환자 가족들은 6월 18일이 불안해지는 날입니다. 네. 내년 의대 정원이 사실 뭐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그 마당에 의사들이 이렇게 강경투쟁을 밀어붙이는 이유, 전문가들은 비급여 진료를 축소하는 의료개혁에 반발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어요? 뭐 그것도 일부의 분석이긴 합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번에 의사들이 투표한 결과를 보니까 강경하게 투쟁에 나서는 것이냐. 그중에 원인 하나는 비급여 진료 축소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에 해당되게 되면은 본인이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상당한 수입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종목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개혁 협상에 있어서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뭐 기선을 제압하려는 포석이다. 이런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휴진 같은 단체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기존의 의사들이 현재 전공이나 의대생들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제한받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분석이 좀 팽팽하게 맞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네, 김 박사 말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환자들이 없어요. 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에 일반 시민과 환자 단체들은 참 싸늘한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중증 질환 연합회인데요. 여기는 특히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 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집단적 이기주의 행태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 중에서는 실제로 의사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의사들이 직업 윤리를 저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의 사명감을 버리고 국민 죽이는 길을 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상당히 강도가 셉니다. 그렇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기반한 결정, 집단 휴진 계획은 철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병원으로 돌아와서 또 정부에 할 주장이 있으면 하라라는 요구로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이 끝질문 하겠습니다. 17일 집단 휴진을 결정한 일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서울대 병원장은 불허방침을 밝혔어요. 서울대 총장, 유홍림 총장도 교수들에게, 의대 교수들에게
제발 현장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대 총장은 동시에 다른 직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울대병원 이사장직을 이제 겸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총장 입장에서는 파업을 철회하고 이것은 굴복을 하는 것이 아닌 희생이기 때문에 현장을 반드시 지켜달라.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인가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보이고 서울대병원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유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또 마땅한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조만간에 다자간 그러니까 정부와 의사 또 학생, 대학, 병원 이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의장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이제 17일까지 딱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지만 환자들은 초조하고 그야말로 생명을 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환자를 좀 생각하는 결정을 정부나 의사들이나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주 평론가, 배종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일주일 빠르게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낮 체감 온도가 무려 30도를 넘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날씨와 그로 인한 여러 영향들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니까요. 6월밖에 안 되는데 그게 화장도 잘 안 하게 되는 날씨가 되고 이제 어디 나갈 때도 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너무 햇살이 좀 뜨겁고 땀도 많이 나고 그렇게 갑자기 막 바뀐 것 같습니다. 주위에 걸어보면은 양산 쓰고 다니시고 물로 챙기시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북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경주의 기온이 무려 34도까지 올라갔고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안 떨어져요. 이런 날이 드디어 발생했네요. 맞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빨랐습니다. 경주가 34.2도, 합천이 33.4도, 대구 33.4도, 구미 33.3도 등 이 대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네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만큼의 이제 불더위가 좀 이어졌는데요. 보통 이 폭염주의보는 과거에는 낮 최고 기온 기온만을 가지고 봤을 때 33도가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뭐 5월이나 9월에도 내려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렇죠. 지난해부터는 이제 3년 동안 정식적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사실상 2020년도부터는 체감 더위라고 해서 이 측정되는 기온이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기준인 33도, 일 최고 체감 더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이 되는데 이 기준의 폭염주의보가 올해 처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다는 겁니다. 체감하는 온도가 33도 넘는 날이 이틀 이상 가면 이게 발령되는데 이게 드디어 왔다 이거죠. 자, 앞서 거듭 지적해 드린 대로 지난해보다 일주일이나 빠르게 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이유 뭡니까? 일단 무더위라기보다는 이제 불더위입니다. 불더위. 굉장히 볕이 네. 뜨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20년을 좀 하늘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맘때 내리쬐어야 되는 때약볕이 이 정도였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올여름에는 계속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유독 좀 이렇게 더운데 무더위가 찾아오는 장마 이후에는 얼마나 찔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 6월 들어서는 그래도 공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선선했지만 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를 중심
중심으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고기압의 영향권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강해지는 일사로 인해서 열이 누적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고기압 주변의 풍계가 남쪽 내지는 남서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을 우리나라로 유입시키는 영향을 된 데 이어서 지금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좀 찾아보면 지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게 되면 보통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이들 지역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등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등지고 있습니다. 있다. 네. 예,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게 되면 쉽게 말해서 바람 같은 경우에는 팬현상이라고 해서 산을 타고 넘을 때 100m 고도에 떨어지는 온도보다 타고 내려올 때 100m가 낮아질 때마다 올라가는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팬현상이기 때문에 이들 산맥을 등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국토지리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팬현상입니다. 자, 그 영향은 고스란히 수도권까지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서울 등 수도권에도 폭염특보가 발령될 수 있다고요? 기온 전망을 좀 살펴보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까지는 전국이 26도에서 높게는 34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좀 치솟고 있지만 호남 지역권도 33도 안팎의 기온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서울은 32도 선으로 현재까지는 예보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수도권 지역으로는 33도를 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더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 최고 체감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온과 습도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더위의 체감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군요. 지금의 전국적인 습도는 한 50에서 60%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 말은 더위가 기온이 습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수도권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또 더 많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여름에 느끼는 폭염특보의 수준만큼의 찜통 같은 더위는 아니고 그냥 강한 변만 피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의 더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좀 안심은 되지만 햇볕은 대단히 강할 거다 이런 좀 말씀이시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더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마도 좀 예년보다 빨리 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여름이 걱정이 되죠. 덥기도 덥고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도 보이고 또 태풍도 얼마나 올 것이라는 걱정이 좀 앞서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라고 해서 장마가 일찍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위를 보는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과 요인들과 그리고 장마를 전망하는 요인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장마 걱정이 드는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정학상 위치상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는 똑같이 장마라는 여름철에 이제 기상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보통은 중국 남쪽부터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장마 전선이 먼저 형성이 돼서 네. 한 달 뒤쯤에 일본 본토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오키나와와 중국 남부 지방이 평년보다 한 10일 정도 늦게 장마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들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본토 지역은 아직까지도 6월 말까지도 좀 비 예보가 좀 없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 한 19일 정도가 제주도 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고 한 8일 남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도 지역에 이제 그 비 소식을 좀 이제 계속 기상청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마는 좀 빠르게 다가오기보다는 평년 이맘때 혹은 좀 늦게 좀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마 전선을 결국에는 좌우시키는 거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렇네.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인데 지금 작년부터는 엘니뇨라고 해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라니냐로 돌아가는 중립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보통은 이렇게 라니냐로 발달하게 되면 장마 시기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은 라니냐가 시작된 것가 아니기 때문에 장마를 너무 우선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엘니뇨, 라니냐 얘기 좀 하셨는데 올여름 더위를 제가 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역대급 정말 뭐 유례 없이 더울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더위 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죠? 맞습니다. 기상청은 매월 23일에 한 달 내지는 3개월간의 장기 기상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지난 5월 23일이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올 여름에 기상청 여름철 장기 기상 전망을 내놨는데요. 일단 6월과 8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80%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낮을 확률이 20%로 상대적으로 낮고요. 떨어질 확률은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게 이거는 뭐냐면 전 지구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름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이사항 지난 5월부터 좀 다른 해와 다르게 좀 막강하게 발달했던 엘니뇨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니뇨가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제 점점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오호. 그런 이제 라니냐 형태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문제는 이렇게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엘니뇨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오히려 서태평양의 바다를 뜨겁게 만들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은 필리핀의 부근과 서태평양 부근의 상승 기류가 결국 이제 바다 온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공기들이 위로 움직입니다. 근데 모든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군데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 네. 그 내려오는 지역이 우리나라 주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질 않길 바라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성 순환이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월과 8월 달에 높은 기온을 기상청에서 보는 전망이 있고요. 1994년과 2018년 역대급 폭염이었는데 이때도 엘니냐에서 라니냐로 전환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좀 공교롭습니다. 네, 2014년, 18년에 이어 2024년 또 한 번 그런 현상이 반복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이런 무더위, 불더위가 현실화하면 피해가 뭐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에 따른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또 오겠느냐 이런 그 우려가 있어요. 이제는 뭐 기후 변화 이상 기후 폭염이라는 말이 일상화가 된 것처럼 기후 플레이션도 일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길고 무더운 여름은 농작물 생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부터 더웠고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봄까지도 이어졌던 이런 어떤 기상의 현상들이 작물의 생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네네. 거의 한 20%까지 치솟았던 물가를 겨우 이제 좀 안정된 상태로 잡았는데 아무래도 여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 노지 농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은 여름철 날씨 때문에 아무래도 농작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그런 탓에 농작물의 물가 변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생장 자체에서도 더위와 비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충해입니다. 탄저병이라는 병충해가 있는데요. 이 과일에 까만 점이 생기면서 점차 썩어가는 병인데 네. 특히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높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번집니다. 사실 지난해에 사과가 금사과가 됐던 이유도 그렇죠. 이 탄저병의 영향이 굉장히 탄저병. 컸는데 네. 좀 올해 여름에 날씨 전망하는 날씨를 봤을 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여름철 배추 수급을 책임지는 이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름 날씨에 좀 영향이 큽니다. 고랭지 배추가 재배되는 지역, 강원 산간 지역의 적정 온도는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사이가 되는데 지금 강원 산간 지역 벌써 30도를 치솟는 그런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탄저병 등등으로 인한 그 작황 부진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6일에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 2024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단가를 5만 원 인상하겠습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공무원, 경찰, 주민 등으로 구성된 4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통제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적극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도저히 에어컨 안 틀면 못 살겠다는 날이 곧 올 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전기료 감면 폭을 지난해보다 더 올렸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폭염 정책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냉방비를 지난해 11만 5천 원에서 올해 5만 원 오른 16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되시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인과 질환자 등 에너지 취약 가구의 냉방비 지원도 이뤄지는데요. 지난해 114만 가구에 평균 4만 3천 원을 지원해드렸다라고 하면 올해에는 12만 가구 1만 원을 늘려서 126만 가구 5만 3천 원으로 각각 더 폭이 늘려지고 그러니까 가구 수는 12만 가구 늘었고 늘어나고요. 지원액은 만 원 올랐네요. 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 요금 감면도 378만 가구에서 최대 2만 원으로 4천 원 정도 올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리셔도 물론 아유 부족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전기료 감면 폭을 올렸다는 점 잘 알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른바 무더위 쉼터도 대폭 늘렸습니다. 정부 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일부 편의점, 시중 은행들과도 협약을 맺었다고요? 맞습니다. 기존의 무더위 쉼터라고 하면은 정부와 지자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뭐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이나 주민센터 등,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비와 냉방비를 지원하는 곳들이 주로 무더위 쉼터가 됐는데요. 최근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서 뭐 편의점들, CU라든지 GS25 같은 경우에도 대폭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고요. CU나 GS25 어디를 가면 이제 쉴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더울 때 가서 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한은행과 MOU를 맺고 서울 시내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도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신한은행으로도 최근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와 협약과 상관없이 착한 기후 동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역시 모든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더위 쉼터를 확대를 하지만 어디에 무더위 쉼터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안전 디딤돌 앱을 이용해서 내가 위치하는 주변의 무더위 쉼터가 어떤 곳이 있는지를 좀 미리 위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꼭 뭐 돈 맡기지 않아도 갈 수 있는데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책인 이슈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후 1시로 이동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변함없이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